먹뚱에서 운동뚱으로 진화해서 인생의 첫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천재적인 운동 감각으로 올림픽 선수촌은 물론이고요. 특수부대 국정원까지 탐낸다고 하네요. 괴력의 파이터 김민경. 야, 세계 대결이다. 나 이거 안 되는데. 자, 준비 시작! 시작! 야. 버티다, 버티다!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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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민경 씨, 요즘에 차에 탈 때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요? 아, 차가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차에 축구공이랑 축구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옆에 보면은 야구 배트랑 야구 글러브랑 아, 진짜 야구다. 예, 야구대. 그게 있어요. 근데 또 그 옆에를 보면은 총이 있어요. 제가 사기 얼마 사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골프채가 있고. 골프도 아직. 아, 골프도 그러니까 있어. 이게 아, 나 지금 내 직업이 뭐지?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젊은 친구들은 제가 개그우먼인 걸 모르고 운동 선수인데 예능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니까 요즘 그런 추세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운동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항상 뭐 맛있는 녀석들을 하면 항상 먹는 모습만 네네네. 보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쟤네들 어떡하니 저렇게 먹다가 죽는 거 아니니 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PD님이 안 되겠다. 운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무나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냈다. 그러면 복불복으로 큰 테이블에다가 아령을 네 개를 놔두고 아령을 못 뜨는 사람이 그러면 운동을 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아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세 사람이 다 드는 거예요, 아령을. 그럼 남은 거는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나 이거 못 들면 끝나는데? 그렇지. 죽었다. 무조건 들어야겠다. 운동하기 싫은데. 네. 그래서 그 아령을 들었어? 아령을 들었어요. 진짜? 근데 채상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채상을 들었어? 함께 들었어요. 와. 와. 아,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렇게 들었어요. 싫어합니다. 옛날에 아수왕으로 얘기하면 그 있잖아 칼이 꽂힌 아령을 함께는 건데. 싫어합니다. 저 책상까지 들었어.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들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렸다고. 아, 그래서 제발 빼달라고. 저는 진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대. 약속이니만큼 너네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 인생이 진짜 바뀌었죠. 근데 뜻밖의 운동을 잘합니다. 운동하면서 정말 뭐 희열을 느낀 적이 많았다고요. 헬스할 때, 헬스할 때 레그프레스를 하는데 레그프레스 정말 모두가 놀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 아 희열이지 또 네, 그런 거예요. 340을 제가 340 친 거예요? 예. 340이요? 근데 340이면 국진이 한 6명을 이렇게 그런 거 같은 거죠. 네, 그 장면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난 너무 놀랬어. 지금 영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야, 저걸 봤어요. 아, 저거를? 대단하다. 아, 이거 진짜 힘든데. 하나 더? 340. 네. 와 저거 진짜 미치거든요 진짜. 난 해봐서 저, 저, 터질 것 같잖아. 옆에 달린 거 봐요 지금. 아 저게 달린 거야? 와 저거 저게. 저 CG 아니잖아. 완전 되지 말고. 왔어. 밀어봐. 밀어봐. 밀어줘라 봐. 밀어봐. 밀어봐. 밀어줘라 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킥복싱 할 때 관장님이 이제 제가 발차기를 받아주신다고 이제 보호대를 하시고 딱 서 있었는데 제가 발차기를 딱 했는데 그분이 저거까지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만화 같다 만화. 약간 좀 일부러 그러시나 아유,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야 갑니다. 동거 갑니다. 갑니다. 동거 갑니다. 저 짤이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세다. 인정. 와. 대단하네. 진짜 운동뚱 맞아. 진짜. 대단하네. 하체가 좋은 것 같아요. 하체가, 뭐 하체가 좋네. 네. 그래서 공도 잘 쳐. 팬들 반응 되게 좋죠. 진짜 저는 약간 좀 옛날에는 댓글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서 댓글을 아예 안 봤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뚱을 하면서부터는 댓글들이 다 약간 저를 위로해주고 저에게 파이팅해주는 댓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기억나는 댓글들이 조금 있는데 체육 대신 제육을 선택한 자. 웃기다. 그리고 뭐 우동 대신 운동 선택한 자. 사격 대신 삼겹. 캡틴 마블링. 캡틴 마블링 웃기다. 그리고 불백 위도우. 불백 위도우. 김민경 씨, 근수저에 힘을 실감한 적이 있다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허벅지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 그러니까 너 대박이더라. 제가 한 분을 이겼더니 또 그걸 소문 듣고 다른 사람이 계속 그래.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여자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저한테 도전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면 어때요? 하면 또 제가 그러니까 여자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기긴 하죠. 근데 누구 누구랑 이겼어? 제가 그때 이제 707 특전사 분 있었는데 무대? 예, 그분한테 이겼었고 특전사를 이겨? 우와 이겼다고요? 서장훈 오빠 이겼었고 그리고 진짜 봐준 거 아니고? 곽도원 오빠도 이겼었고 그리고 비 씨도 이겼고 근수 이겨? 와 원조 근수죠 조혜련 씨랑 같이 아니 뭐 조혜련 씨도 아 근데 봤잖아 저는 혜련 선배한테는 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근 제가 선배님 허벅지를 알잖아요 축구를 같이 하니까 아 저는 사실 조금 진짜? 장난 아니야. 허벅지는 지금 분위기로는 뭐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나 몰랐네. 여기서 승부욕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지 알아요? 김국진 씨예요. 맞아요. 아, 하고, 일단 해보고 상황을 볼게. 하고 힘을 빼놓을 테니까. 해봐요. 할 수 있을까? 선배 잘하실 것 같아. 아, 그것도 하는 거야? 아, 선배님 허벅지 장난 얘기하면 나는 헤어 볼 만져봐도 우리야. 우와! 여기 바위인데요? 네. 아, 여기 흔들바위인데? 우와, 처음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20초 합니다. 너무 또 하면 또 힘드니까 20초 동안 수성하면 이기는 거고 조련 씨가 벌리면 이기는 거예요. 자, 갑시다. 허벅지 이미 벌어질 마음이 없는데? 아, 맞아, 이미. 꽉 갇혔어. 이미 돌이야. 어? 네. 계속 밀어내. 시작! 자, 김국진 선배 나왔다. 김국진 선배 나왔다. 김국진 나왔다. 항상. 아, 공장장 파이팅! 내가 운동장이 이기면. 어머, 상해. 힘 있으세요. 자, 가봅시다. 오빠 최선을 다해야 돼. 정신 차려. 공장장님 파이팅! 자, 준비. 최대한. 시작! 공장장님 파이팅! 공장장님 파이팅! 파이팅! 공장장님 오케이! 파이팅! 공장장님 오케이! 야, 뭔든 애가 다 있네. 와, 아무 기대치도 없었어. 오늘 네. 들어와, 가장 들어와. 쉬운 허벅지 씨름을 태연이 너. 뭔데, 언니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어떻게 옮겨? 이제 해야 돼. 나와봐. 언니. 아니, 해줄게. 해야 돼. 오빠 잘 빼. 밀면 된대, 세게. 당겨. 잠깐, 꿈쩍도 안 하는데요? 잠깐, 안에 들어가서 밀어야 되나? 오빠 내가 할게. 아니. 안에 들어가서 들어올까? 아니. 잠깐, 안에 들어가서 밀어야 되나? 오빠 내가 할게. 아니. 안에 들어가서 들어올까?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 내가 다시 할게. 나와. 내가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밀어. 그러니까. 너 다쳐.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너도 다쳐. 됐어. 나와. 됐어. 나와, 오빠. 나와. 일하는데 도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답답하잖아.
화를 내. 아니 아니 다칠까 봐. 아. 어 나무 나무. 다칠까 봐 오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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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오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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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여기서 빼내서 나무 데려 가져가야 돼. 아 힘들어. 아니야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진짜? 좀 한번 해볼게 내가. 벤치프레스한 저기 다 200 치니까. 계속 말로 말하지. 어? 아 됐어. 어? 야야 야, 됐어. 그래. 어? 어? 어떻게? 아니 아무도 없는 상태에 나오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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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될 수 있겠어? 나와. 우와. 우와. 나와. 아. 아, 힘 세졌네. 우와. 좀 자. 세졌네. 우와. 좀 자. 빨리 가자 우리. 네. 가자 가자. 할 게 많다. 네. 가자. 선배님. 선배님. 이거를 이렇게 하죠. 어. 다쳐 다쳐. 생각보다 세시진 않네요. 야, 진짜 아우, 야, 무겁다 이번에. 아이고. 야. 야. 됐다. 아니 몇 시? 새벽 5시?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너 차고 가는 게 맞았어. 네가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헤어져 줄 말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랬어. 아, 진짜 싫다. 뭐가 싫어? 왜 그래? 어머, 쟤 왜 저래? 미안해. 아, 아니, 뭐 보는 거야? 드라마 보세요. 아, 뭐 보시는구나. 내가 진짜로 지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지어줘서 너 왜 저렇게 보고 있어? 아유, 곧 울겠네.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저의 최애 드라마이기도 한 또 오해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뭔가 설레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드라마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이거 지금 몇 번째 보시는 건데요? 요거랑 세 번째. 에휴, 기다릴 거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보시거든요. 아, 그래요? 보내야지. 에이. 아 진짜. 야 진짜 저 진짜 완전 집중이다. 어. 아휴.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겠대. 아니 이런 거 보면 연애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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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금 딱. 뭔데 뭔데? 되게 소녀 같네.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가보자 이래서 갔는데 그 벽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고장이에요? 네, 혼자 계세요. 친구가 합성해 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두는 걸. 합성을 잘했네. 볼매예요, 볼매. 네. 볼수록 매력 있어. 여기 있는 분들 다 볼매인데 뭐. 진짜요? 그래요. 라면자 라면자 김민경 괜찮아. 치킨이야, 이건 치킨이다. 치킨 냄새 치킨. 야, 근데 그걸 진짜 맛있는 냄새. 그걸 진짜 냄새라 바로 네가 알아보는 거야. 아니야, 치킨 냄새 나더라고 좀 전에. 선배님, 진짜 뭐 하고 있나 봐. 대본에서 먹는 게 없는데. 아, 진짜 다 먹는다. 치킨. 아, 몰래 드시나? 기정 씨 다른 건물에서 시켰는데 냄새 맡는 거. 그러면 대단한 능력인데요. 예. 근데 민경이 그 왜 개콘 할 때 회의실 엄청 크고 개그맨들 정말 북적북적하잖아요. 정말 과자 봉지 파시락 하면 저기 뒤에서 확 돌아가요. 제가 강아지고 소리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와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불배기도. 아니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제 저희는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제가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과일을 먹고 있는데 잠깐만 이 소리는 딱딱한 복숭아 소리인데? 어머 물렁한 거잖아. 천도 복숭아. 아니 그 딱딱이 있잖아요. 딱딱이. 네. 어떻게 알아? 뭐야? 소리만 듣고도 제가 뭘 먹는지 다 알아요. 여기 복숭아 물 많은 걸 훅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네. 사과의 아삭함과 딱딱한 복숭아의 소리는 또 다른 거 같아요. 해보고 싶다 지금.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뭐 음식 아시나? 냉장고에 뭐가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뭐가 안 차있네요. 네네. 저거 혹시 저거 튀겨서 그거 하세요? 아, 김밥전! 김밥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저거 맛있어. 이야. 핫도그? 어? 핫도그? 어? 얘는... 엄청 많아. 이게 무슨 조합이지? 김밥에 계란에 핫도그가 뭐야 이게? 야, 저거 맛있겠다. 맞아. 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그냥. 진짜 부친 게네. 어머. 아, 거기다가. 아, 저거 맛있겠다. 약간 피자 반반 같다. 맞아요. 하프 앤 하프. 하프 앤 하프. 왜냐면 떡볶이에 핫도그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머머, 모짜렐라까지. 치즈. 치즈 들어가서 맛없는 건 없으니까. 몰라. 그렇지, 위에가. 됐다. 조금만 있으면 되겠는데? 우와. 일조절이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대박이다. 얘. 정말 생각지도 못한다. 오히려 다이어트 음식인 게요.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빵 도우가 밀가루잖아요. 계란. 저건 달걀이기 때문에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다이어트 음식 될 수 있어. 근데 그 위에 있는 김밥하고 치즈는. 치즈는 칼슘. 칼슘. 김밥은 김밥 안 채소. 야채도 있고 탄수화물도 조금 섭취는 하는 게 낫지. 와, 이거. 우와.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우와. 우와. 저 치즈 들어간 거 봐. 야. 아, 뜨거워. 너무 쉬워서. 아유, 세상에나. 그렇지, 그렇지. 역시, 역시. 적셔야지, 적셔야지. 배운 사람이야. 적셔야 되거든요. 맛있죠? 너무 맛있다. 아, 살겠다,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조합이 너무 좋아. 아, 뜨거. 맛있겠다. 진짜 깔끔하게 잘해. 왜요? 뭐 또 까먹었어? 있었네, 설탕이. 옆에 놔두고 안 뿌렸어. 아, 급하게 뿌리네. 이렇게 막았어야 됐는데.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핫도그 넣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는. 접어서 뭐 전부 토스트라니까요. 빵이 필요, 밀가루 빵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달걀이니까 부담이 없잖아. 살찔 부담도 없고. 아, 핫도그에 밀가루가 있구나. 그래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죄책감이 들들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페퍼씨 진짜 강하죠? 퉁, 어휴, 나이샤. 아, 애들이 입질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너무 더웠는데 입질이 없더라고. 근데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 밥 먹으시죠. 식사하시죠. 그래. 그러자. 뭐 먹을까요? 삼겹살이요. 자, 그럼 한번 구워볼까요? 삼겹살에서 굽는 거예요? 네. 아이, 아, 그래? 맛있게 이제 시작해야지. 와, 잘하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어. 돼 있네. 네. 와, 소리. 나 잘 때도 이 소리 듣고 자는데. 아, 비 온다, 비 와. 맛있겠다, 삼겹살. 고기 두꺼워. 먹을 때 올라올 줄 알았어. 야, 고기 앞으로. 아, 뷰 맞지 말죠. 와, 잘 굽다. 대박. 나 지금 먹어야 돼. 왜? 겉바속속. 상추에다가 깻잎을 하고. 아, 깻잎 넣고. 대박이다 저거. 고기도 다 익었나? 저거 넣고. 여기다가 맛있겠다. 깻잎에다가 마늘 살짝 찍어가지고. 지 마늘이지. 아, 죽는 줄 알았다. 움직였어. 자, 상추야. 민규이가 왔어. 상추에다 깻잎. 왔어. 먹어. 난 먹었으니까 먹어. 고기도 주는 거예요? 여기다 밥을 끝나고. 안 가네. 보니까 먹어야지. 먹을 때는 낚시가 중요치 않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라면. 라면. 먹어야 되거든. 거기서 먹는 라면 대박이겠다. 아우, 너무 맛있어. 난리나요. 두 개만 끓이면 되겠다. 오빠 저 제 센 불로 했지. 그냥 라면 확 끓여야지 맛있으니까. 야, 라면 먹어. 기분 좋게. 라면이 문제가 아니라. 난 포기했어 이제. 아, 진짜? 그래요. 이게 포기는 또 빠를수록 좋다고. 그럼. 먹으러 왔지, 잡으러 왔나? 응. 그럼. 낚시 포기하고 지금 그냥. 답이 없어. 이제는 뭐 그냥.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먹방하는데. 아직까지 못 먹겠네. 아이고, 잘 드시네. 근데 맛있어. 맛있지. 아. 오히려 좀만 더. 힘내, 힘내. 이분들 안 먹네. 울려, 울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제발. 와, 왔어. 그, 민경아. 잠깐만. 먹으라 그래요. 니 거 그러면 안 챙겨볼게. 전혀 안 가네, 이제는. 아, 모니터를 하시나요? 아, 축구는 욕심이 많이 나요. 그 킥이 달라. 응. 뭔가 달라. 디딤바를. 디딤바 앞에 해야 되는데. 너무 뒤에다 하더라고, 제가. 그렇지. 나는 현역 선수 이후로 이렇게 모니터 하는 선생님 처음 봤어요. 정말 빠르게.
올림픽에 나오는 거 아니야? 무빈만큼은 국대예요. 아, 그래요? 아우. 저, 너무 진심이니까, 이거에. 네, 진짜. 빠지면서 쳐야 돼. 누나 뭐해요? 대박이야. 요즘 어린 친구들은 제가 개그우먼인 거 몰라요. 운동선수들. 아, 그럴 수도 있어. 공 차는 게 제일 신기해. 아니, 너 공 안 차? 아, 저 아니 저는 모든 어려워. 공을 못 차요. 아, 달리기 빠르지. 공이 오는 게 싫어요, 그냥. 아, 무서워요? 가는 건 괜찮은데. 아, 내 쪽으로 오는 게. 오는 게 너무 무서워. 투포함이라니. 아, 투포함이라니. 아, 오지는 않았구나. 투포함을 던지진 않았구나. 아니, 키우니 투포함이랑 같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 저 진짜로 초등학교 때 투포함 제이 받았어. 제이 받았어. 투포함 해볼 생각 없냐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네, 선생님이 한 거다. 학교에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정말 저를 제대로 본 거야. 아, 그 메달리스트 잘못 보는 거 같아요.